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찬양합시다. 어제나 오늘이
감사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실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주님의 성령 부어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풍성히 누리고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끄셔서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사귐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하소서 친밀한
주옵소서. 친밀한 사랑으로 은토 굉장히 좋죠. 성삼위일체의 위격 간의 교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올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이처럼 주님과의 그 영광의 교제를 제한 없이 누리는 2022년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앞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으로 들어갑시다. 시작. 영원한 사귐으로 들어갑시다. 혹시 가능할까요? 우리 옆사람 보시면서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감사했던 거 혹시 한두 가지 함께 좀 나눌 수가 있을까요? 옆사람 혹시 보시면서 혹시 멀리 떨어져 계시면 이번 한 주간 이것이 감사했습니다, 또 저것이 감사했습니다, 한번 옆사람 보시면서 잠깐 감사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싸운 관계가 아니라 옆에 인사도 하시고요. 한 주간 감사했던 거 앞뒤로 좀 나눠주시고 혼자 계신 분 있다면 한번 좀 나눠주시겠습니다. 감사했던 게 무엇인지. 저만 보시는 분은 감사가 없다고 사료가 될 것입니다. 자, 앞사람 보시면서 감사했던 건 무엇인지. 감사한 것은 우리 월요일 날 우리 교육자도 쉬지 않고요, 우리 큐티 학교 지도자 세미나 우리 들어서 우리 최근에 오신 교육자 한 분만 빼고는 우리 전체 다 우리 묵상 훈련,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묵상 훈련 시키고자 하는데요, 우리 교육자들은 이제 지도자 훈련을 다 받았고요 월요일 날, 그리고 오늘도 금요일 날 함께 또 실습 겸 또 삶을 나누는 묵상의 훈련을 가진 것에 참 첫 번째 감사했고요. 또 두 번째도 감사한 것은 또 뭐니 뭐니 해도 이 금요 심야 기도에 우리 제한 없이 코로나 이제 3년 차로 들어가지만 만 2년 이제 꽉 채워가지만은 그래도 제한 없이 이 심야 기도를 갖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이 귀한 기도에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의 성산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응답의 기쁨을 넘치게 하시고 또 첫사랑 회복을 날마다 이 금요 심야 기도 때 허락하신 또 허락하셨고 또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후렴 부분 함께 다시 고백할 거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친밀한 사랑으로, 그 친밀한 은혜와 평강이 제한 없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요. 시작. 은혜와 평강이 제한 없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아름다운 찬양 미리 준비하시는 찬양팀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가 이미 응답된 기도, 반드시 응답될 기도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8절까지를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 내려갑시다. 예, 4절에서 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신 우리 지체들 축복합니다. 병상에서도 또 요양병원에서도 또 해외에서도 제한 없이 주의 임재를 누리시기를 선포합니다. 또 함께 우리 이번 주 중에 이옥신 선교사님 연회조로 들어가셨는데요. 미처 제가 함께 교제하자고 했는데 미처 제가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지 현장감마다 이 기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함께 주의 뜻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17장을 통해서 우리 이 설교의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응답된 기도, 반드시 응답될 기도. 시작. 이미 응답된 기도, 반드시 응답될 기도. 예. 자, 지난주에 이미 응답된 기도가 무엇이냐면, 자, 예수님이 이미 영광 받으신 거. 그렇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받을 영광을 미리 보여 주신 것.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영광의 상을 받은 것 바라봐라 라고 나누었고요. 또 이미 응답된 기도, 하나님의 주권은 이미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 예,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예, 주님의 주권은 이미 성취가 되었죠. 영생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예,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첫 번째 2022년 동안 내내 기도할 제목을 얻었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소서. 시작.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소서. 예. 자, 이 기도 제목은 100% 응답될 기도 제목입니다. 예, 고난에 있든 시련 중에 있든 이 기도하게 되면 욥처럼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도 까먹게 되죠. 그래서 2022년도 내내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소서. 시작.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제 계속해서 이미 응답된 기도와 또 반드시 응답될 기도들을 또 두 번째 단락에서 보죠.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여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내가 성취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약 33년여의 인생 동안 이 땅에서 이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셔서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이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갖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이 언제 일이라고 표현하셨는지를 샅샅이 찾아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여인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메시아다라고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갔죠. 그때에
예수님은 배고픔도 잊어버린 채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야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밥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다음 표현 보세요.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일이 나오죠. 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일은 전도하는 거죠.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고통을 품고 정죄하지 않고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것. 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 라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실 일이었습니다. 일, 일.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또 일이 나오죠.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일하신 결과가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 얼마나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의 일에 따라서만 말하셨다는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우리 같으면 우리 계획, 우리 말 함부로 했겠지만 성자 예수님의 모범, 철저하게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에 따라 말하셨다는 사실. 예. 뭐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이 저를 비롯한 설교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강대상에 선포된 말이 언제나 목사님들이 아버지의 일하심을 체험한 결과로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비슷한 말이요. 요한복음 10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예, 단호하시죠?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혹시 믿지 아니할지라도 아버지의 일은 믿으라. 예,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님의 관점은 아버지의 일하심이었죠. 자신이 아니었어요. 설사 자신이 불신의 대상이 되었어도 아버지의 일은 신뢰할 것을 도전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설령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아버지의 그 일은 믿어라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일하심, 심지어 자신의 명예는 떨어진다 할지라도 철저히 초점을 맞추신 모습.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가 시킨 일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이름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가 드러났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예. 아, 되게 멋진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1월 벌써 지금 며칠 지났죠? 지금 오늘 며칠이죠? 예, 1월 9일 지나서 이제 며칠이 오늘이 15일? 14일? 예, 벌써 이제 보름가량 지났지만 지난 14일을 살펴보면서 과연 내 속에 아버지 일하심 얼만큼 드러났는가? 예, 아버지 일하심. 저는 이제 지난 14일 동안 혹시 하나님의 일은 안 드러났다 할지라도 그런 앞으로 남아있는 351일 맞나요? 예, 351일은 여러분 제한 없이 아버지의 일하심만 드러내시기를 그리고 드러내는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일하심.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가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이제 마지막 이 고백을 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
예수님은 이제 막바지까지 가셨어요. 마지막 성취할 제목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시편 69편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목마르구나. 마지막 본인의 괴로운 순간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셨죠.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리고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자, 이 표현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뭘 이루셨어요?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응답된 기도예요. 이미 응답된 기도. 우리도 간절히 소망하죠. 주님, 제 마지막 호흡, 마지막 심장의 박동이 아버지의 일을 성취한 마지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렇죠. 지금부터 우리는 마지막에 멋들어지게 유언할 것을 지금 정신 말짱할 때 생각해서 예. 마지막 숨이 꼴가닥 넘어가기 직전에 혹은 심장이 멈춰지기 직전에 이런 멋진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향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각도로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 영원한 그리고 단번에 영원한 시간 동안 오직 단 한 번의 제사로 완벽하게 우리의 속죄를 성취하셨죠. 그래서 다시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속죄를 위한 피 흘림이 필요가 없죠. 완벽한 속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하시면서 눈물과 고통 속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의 문제, 형벌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완벽하게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며 성취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응답된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속죄를 향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그 사실을 믿고 그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아무 때나 어느 때에든지 우리 하나님을 아름답게 기쁨으로 배웁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 때나 언제든지 아무 때나 언제든지 시편 저자가 57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정말 제가 사랑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셨고 또 우리를 위한 일도 이루셨기에 이제 초점은 그러면 2022년도에 이 대한민국 사회를 사는 나의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못한다? 할 것이요. 어? 예수님이 하신 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 전했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르침을 전하신 그 일을 나도 할 것이고 그 다음 보십시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큰 일, 큰 일. 예. 아직 저는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해서 예. 예수님이 하는 일을 경철이도 할 것이오를 다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런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담임 목사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한참 30대였는데요. 이런 기도를 저 혼자 했었죠. 주관적인 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주님, 담임 목사 되기 전에 적어도 죽은 자 한 명은 살려놔야 담임 목사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예.
그런 기도 했었는데 그건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저 구절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보다 큰 일도 아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바운더리는 팔레스타인 땅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그러나 베드로, 더 나아가 바울, 터키, 이태리까지, 스페인까지 그 사역의 바운더리가 더 커짐을 경험을 했죠. 그럼 결국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흥분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주님, 그러면 올해 제가 성취해야 할 예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결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올해 내가 성취해야 할 예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 제목을 얻게 됩니다. 자, 이 기도 제목 역시 100% 응답될 기도 제목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셨기에 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님, 올해 제가 성취해야 할 예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 자, 저는 여러분 보고 교회 일 열심히 하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예수님의 일,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일은 무엇입니까? 찾으셨습니까? 2022년도 지난 14일 동안. 네, 여기까지 묵상하자 마음이 너무 흥분됐어요. 왜냐하면 아, 우리 같은 평범한 자들이 와,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예.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황홀한 일인가. 예를 들어 이번 주에 오늘 우리 장례식 갔다 오다 우리 한 지체로부터 들었는데요. 우리 전도 헌신한 우리 지체들이 여전히 지금도요 노방전도 하고 있다라고. 예. 지금도. 꾸준히 나아가서 나눠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선물도 나눠주고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예. 자, 이 지체들이 노방전도 나가서 선물을 나눠주고 또 어떤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것이고요. 예. 올해 여러분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올해도 내가 해야 될 예수님의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 반드시 첫 번째로 내가 만날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인가 떠올리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할 복음의 분량을 다 채웠는가. 예. 채우지 못했다면 채울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자, 첫 번째 응답된 기도, 반드시 응답될 기도,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함께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시작.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제목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소서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5절에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요, 장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창세전이라고 한다면 우주 만물 창조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보통 영원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원한 전, 영원전. 이거는 우리가 적합한 표현은 아니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시간에 매여있는 자들이기에 시간이 집에 창조되기 전, 영원도 상상할 수 없고요. 영원한데 영원한 거에 전이라던 것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영원 전이란 개념을. 놀라운 것은 이 헤아릴 숨 신비 속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누렸던 그 영화를 추억하고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그 영화로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예수님의 그 영화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홀로 누리는 독자적 영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철저하게 아버지와 함께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예.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
또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은요,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광입니다. 관계 속에 누린 영광. 뭐 글쎄요, 거친 예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게 되겠죠. 이제 연말에 보통 이제 뭐 텔레비 영화 시상식 보면 뭐 멋들어진 배우가 나와서 상을 받지만 항상 이렇게 고백하죠. 아, 영광을 스태프들과 예, 감독님과 또 부모님과 또 가족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이거. 예.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영광이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 함께 이룬 것임을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더 철저하게 아버지가 주신 영광을 비우시고 종이 되셨던 분, 그리고 이제 죽음을 경험할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높아짐도 다시 존경받는 위치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아름다운 관계를 사모했던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이 태초란 개념이 앞서 17장 5절에서 창세 전이란 개념과 상통한 개념이죠. 태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전, 창세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요, 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왔습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 저 함께란 이 표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 전치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목표점이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가는 방향성을 상징하는 전치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 참 신비죠. 하나님 한 분이신데 끊임없이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물론 육체적 고통, 또 배반당한 고통도 있으셨겠지만 가장 큰 고통은 예, 아버지와의 교제의 단절이었죠. 아버지와의 교제의 단절.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비극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죄가 되신 상황, 그 순간 아버지의 진노의 형벌을 받은 그 상황.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내 마음이 정말로 죽겠습니다,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는 표현, 도움 안 되는 제자들에게조차도 제발 나와 함께 깨어있어 다오라고 마지막 애절하게 그렇게 표현했던 부분.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 옮겨주세요. 예. 상상하실 수 없었죠.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기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기도점을 얻게 됩니다. 정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올해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요. 예. 제가 어떤 교회 이름은 얘기할 수 없지만 같은 기간에 교육자들 다른 경로를 통해 이렇게 들었어요. 모 교회인데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알려진 교회지만 거기는 교육자들이 너무 소진이 돼서 그 부서의 어느 분은 뭐 심장마비로 죽고, 예, 또 어느 부서는 또 너무 힘들다가 사모님 유산하고 목사님도 아예 사역을 내려놓고 뭐 그런 스토리들을 들었어요.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글쎄요, 저와 또 우리 교육자들의 여러분 얼굴을 보시면서 만약 일로 소진되거나 아니면 어떤 부담감으로 막 누른다면 그것도 건강하지 않죠. 분명히 예수님은 수많은 과업이 있으셨음에도 가장 중요한 게 아버지와의 교제. 있었죠. 아버지와의 교제. 아버지가 일하면 나도 일하고, 아버지가 일하시면 나도 말하고. 예. 그리고 아무리 군중의 인기를 받는다 할지라도 다 떠나보내고 홀로 산에 가서 혼자만의 시간,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독대의 시간을 가지신 예수님.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과 교제하는 한 해를 위해서 특별히 앞에서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한번 보시고 저분이 정말로 주님과 친밀한 교통 속에 있는가 항상 좀 살펴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제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6절부터 8절까지를 정리한 것인데요. 6절을 보시면요.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고백하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나타내셨지? 보세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고 그 다음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네, 여기 보시면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이 지키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죠. 지켰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지키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믿고 사랑했다. 근거되는 구절이 바로 앞에 16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격려하시죠.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구나. 예. 보세요.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었죠. 즉 아버지 말씀을 제자들은 지킨 것이었습니다. 지킨 것. 8절에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제자들은 내가 아버지께로 받은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다 전하셨습니다. 이미 성취된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6절에는 말씀은 로고스이고요. 8절에는 말씀은 레마입니다. 로고스와 레마. 보통 일반적으로 뭐 로고스는 어떤 객관적 진리, 또 레마는 뭐 말씀되어진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보통 알고 계시죠. 성경을 보게 되면 로고스와 레마는 서로 상호 교호적으로, 교환적으로 활용됩니다. 너무 이렇게 딱 구분지으실 필요는 없어요. 내게 주신 레마가 뭐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레마 하면 말씀되어진 것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령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내가 이른 레마가 영이요 생명이란 표현하실 때 레마가 현재 내가 듣고 있는 주의 말씀 이런 의미가 조금 더 있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결국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성경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침묵하세요? 기도보다는 이렇게 기도를 바꿔야 되죠. 예수님 이미 제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미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됩니다. 주님 제가 우둔하여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 주님 제가 강팍하여 우리 자녀들을 향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종종 특별히 태의 열매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젊은 커플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내 아기를 잉태하기 전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잉태케 하십니다. 그래서 주로 가장 남편들에게 당신이 받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을 잉태하셨습니까? 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신 말씀을 찾도록 성경을 찾아 묵상하고 그리고 가장이 먼저 말씀을 품고 잉태할 때에 결국 태의 열매가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과 사업도 마찬가지이죠.
주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문을 열어주시기 전, 또 내가 어떤 직임에 있게 하기 전 이미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버지, 내 회사를 향한 또 내 일터를 향한 주님의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찾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가 올해 표어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라 라는 표어, 보통 그 전해 9월부터 계속 마음속에 맴돌다가 10월달 때쯤에 비전당에 맞추어서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 주신 말씀 이렇게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한 해를 준비하게 하시는데, 언제나 하나님 먼저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언제나. 그것은요, 이제 2월달 우리가 새로운 성경학교 곧 들어가겠지만 이미 주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자와 부장부감담들이 찾으셔야 되죠. 우리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청년 공동체가 말씀을 사로잡혀 세상을 변화시키는 평신도 선교사라는 테마로 해서 이제 겨울 수련회를 이틀간 갔는데요. 이미 청년들이 말씀을 받았죠. 우리 여호수아 세대, 그리고 말씀에 사로잡힌 세대,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캠퍼스와 일터와 가정에 있어서 변화시키는 세대다라는 것을 받고는 정리하고 열심히 지금 청년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미 주신 말씀을 찾아내는 작업, 말씀을 통해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우리가 맥체인 성경 4장씩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루라도 빠지게 되면 그만큼 내 손에죠. 내 손에요. 주님이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놓치는 것. 더 나아가 여러분 계속 올해 여러분이 도전하겠지만 그 중에 한 장을 택해서 더 깊은 말씀을 묵상하도록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는 한 시간을 갖느냐. 여러분 이게 2022년도를 결판짓는 승리할 그런 분명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기뻤던 여러 장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청소년들의 구약 통독 세미나 현장이었어요. 예. 우리 어성경 우리 공동체에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어성경 우리 교사들이 강의 본인들이 듣고 다시 지도자 세미나 들어가 지도자 자격을 정시도 다 취득을 했죠. 뭐 그 가운데에 우리 한 두 명의 지체들은 최고 성적을 거두면서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요. 다 우리 교사들이요. 배운 것도 강사이면서도 또 어성경 강사이기도 한데 사실 홍보 시간이 부족했죠. 그 전주만 하더라도 미뤄야 되나 어떻게 되나 했는데 우리 교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아 그냥 하자라고 했는데요. 그 추위 속에서 이 21명인가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렇게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예, 아침 10시 반부터 첫날에 12시 반까지 갔나요? 어떤 친구들은 저기 동작동에서 버스 타고 동생들과 함께 온 친구들도 있고요. 예, 굉장히 진지하게 예를 들어 아이들 궁금했던 거 뭐 진화론 그리고 선악과 부분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말하고 우리 선생님이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 교사들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사들 각자 저마다 여러 기도 제목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 정말 코로나 기간 동안 엄청나게 훈련을 하셨어요. 너무 본인도 보람이 된다란 표현, 너무 감사하다란 표현,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할지 몰랐는데 너무 기뻐하는 설레임을 이번 주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도 예수님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를께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자, 올해 우리가 고백해야 될 다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크게 읽도록 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시작.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두 번째,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시작.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자, 이 기도 제목 100%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고요. 그래서 저는 축복합니다. 이 기도 제목대로 그들 앞으로 남아있는 50주간을 기도하셔서 연말 되셨을 때에 이 기도 제목보다 정말 200배, 300배의 풍성한 응답을 경험하시는, 그래서 응답 경험한 응답 때문에 우리 2022년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에 감사와 찬양의 눈물을 드리는 저와 우리 식구들 또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귀를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땅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듣고 묵상케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예수님의 그 기도 이미 응답되었고 이제 또한 예수님의 그 기도 100% 응답될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하나이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일을 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올 한 해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바라보십시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볼 때야 얼마나 생각만 해도 사랑 그 사랑
회개기도 하십시다. 어떤 회개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요. 또 회개합시다. 예수님이 이미 성취하신 것을 불신하고 내 공로, 내 노력에 헛된 세월 보낸 것 회개합시다. 우리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예수님만을 나의 큰 가장 큰 기쁨으로 삼겠나이다. 우리 함께 제가 회개와 또 감사와 믿음의 고백 함께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아버지 너무나 연약한 아버지께 아버지 무너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 불평과 또 염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자기 연민 또 자기 자책 속 함몰되도 속 그런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이 말씀 우리에게 기쁨이고 이 말씀 우리 모두의 참된 힘의 됨을 고백하나니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또 나의 애절한 마음으로 또 우리 마음을 아버지 앞에 찢어 우리 주 앞에 또한 바치옵나이. 어제나 외계의 심령을 아버지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 이 시간 주님 우리 앞에 우리가 주 앞에 우리 마음을 돌이키며 아버지 주님의 그 얼굴을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모든 마음 주여 100%의 그 마음을 모두 모아 아버지 주의 면전 앞에 바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주의 얼굴을 구하옵나이다. 우리 예수님 주님을 나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 앞으로 돌아와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 이미 나를 위해 모든 걸 성취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주 앞에 부복하나이다. 우리 주님 존귀와 영광을 올라받아 주시고 우리 예수님만을 나의 가장 큰 기쁨과 아버지 영광으로 주님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앙모하며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영광으로 받아 주소서. 계속 고백합시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 내 기쁨 되시고 내 기쁨 되시 이제로부터 영원히 이제로 되소서. 그 영광이 되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내 기쁨 되시고 심령 주께 바쳐요. 하나님 깨어진 마음 감추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 육신이 약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집중하는 마음이 분산되어지고 깨어져 나도 모르게 염려 또 나도 모르게 세상에 귀 기울였던 우리를 주 앞에 고백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쏟아 부어싸우니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여이다. 내가 주의 얼굴만을 구하오리이다. 주님만을 내가 전심으로 찾으오리이다. 우리의 마음을 부복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옵나니 내가 다 이루었노라고 말씀한 십자가 앞에 부복하여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일을 바라보나이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이 고백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사귐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고 계시는 주님을 송축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만유의 주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을 더 송축합시다. 신 예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반드시 응답될 기도 제목 첫 번째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일을 내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좇아서 올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날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할 분량 다 채우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발, 예수님의 입술,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눈물 되어야 될 영역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시간 한 해를 맡겨드리며 함께 반드시 응답될 첫 번째 기도 제목,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에 설득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평신도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말씀에 설득되다라는 표현은 지성적 차원에서조차도 성경적 세계관으로 설득된다는 그런 표현인데요, 청년들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철저히 말씀에 사로잡혀서 세상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와 영역에서 평신도 선교사가 되는 여호수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성경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담당하는 김영 목사님과 또 우리 이석기 부장사님 등을 위하여서 또 우리 마을장과 우리 청년들 또 이번에 새롭게 세워진 오경화 우리 목양 간사 등을 위하여서 그래 다음 주에 있게 될 그래서 우리 청년부의 동결 수련회 이틀간의 수련회를 위하여 오실 말씀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합심하여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 예수님의 일을 하며 아버지 우리 청년들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귐과 또 아버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날마다 청종하는 우리 여호수아 세대가 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를 위하여 주여서 부르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두 모든 분들 모두 우리 모든 성기민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자매 예배에 또 어느 분들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우리 또 아버지 하나님 너무 선전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너무 좋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때 아버지 모든 여의 약속과 비전들을 아버지 붙들어 상상되어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절전 아버지 사과하되요 아버지 하나님 나께서 나를 변화시켜가나 주여 아버지 우리 사랑한 청년들 아버지 여호수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사로잡혀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를 변화시키는 아버지 아름다운 평신도 선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계 수련의 기도를 준비하고 있나이다. 거룩히 구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놀라운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 아름다우신 주님을 송축하며 노래합시다. Thank you.
사랑하는 아이 따라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응답합시다. 주님 배반됐고, 주님 사람들 미워했고 염려에 시간도 낭비했지만 또 분노도 했지만 주님 모든 거 아시죠. 그럼에도 나는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심어주셨잖아요. 나 주를 향한 그 사랑 부정할 수 없어. 그 사랑에 붙들려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고백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 고백 주 앞에 드리면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주님 올해 그 어떠한 과업 어떠한 사업보다 주님과 친밀하게 하여 주소서. 같이 고백하며 우리 사랑을 고백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사랑하나이다. 주 예수님 사랑하나이다. 아버지 사랑이 때로 깨워지고 또는 이 사랑 세상을 향한 사랑이 빼앗기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너 주님이 반복해서 물으실 때에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부끄럽고 연려의 배드로져 빠지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는 고백하여이다. 주명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네.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러나 고백하나이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나이다. 아버지 베드로의 고백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우리가 그를 바라볼 수 없으나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에 주를 사랑하도소.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즐거워하도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그 어떤 아버지와 그 성지보다 아버지 아버지와 가졌던 그 영광을 사모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그 영광은 바로 주님과 함께함임을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영광은 아버지 주님과 함께함임이요 우리의 모든 방향성이 아버지 주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시선 주님 한 분만으로만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으로만 충만한 아버지 예수로만 충만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우리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며 우리 주를 고백하며 주를 경배하나이다. 우리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나이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아름답고 놀라
아버지의 지성을 일깨우시고 우리 감정과 의지를 일깨우시고 아버지 제한 없는 아버지의 임재로 아버지 만족한 우리 주님 우리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주를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예수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건 예수 안에 만족하기 때문이며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이미 부요하기 때문이로소이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미 성취하신 예수님,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환우들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 우리 새 우리가 둘째 주이기에 일일이 다 이름을 한번 호명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명숙 원사님, 우리 또 김혜영 은퇴 장로님, 정현주 집사님, 또 황신엽 은퇴 장로님, 또 간원우 오선자 권사님, 또 요한푼 오래 계신 박옥하 권사님, 또 홍인표 권사님, 또 김삼섭 성도님, 또 우리 형규 위에서도요, 또 우리 김순원 성도, 손인선 집사님 오랫동안 투병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조길의 집사님, 또 신용현 성도님, 또 우리 조현민 어린이, 또 지난주에 수술 받고 지금 회복 중인 우리 허재원님, 한정현 성도님, 또 우리 오경환 성도님 말기 폐암 계속 투병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다은이 예, 거의 만 1년이 되었네요. 다 회복이 돼서 이번 학기에 복학합니다. 복학해요. 우리 다은이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박재철 성도님 예, 역시 말기 판정받고 계속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최은경 성도님, 또 우리 이승재 집사님 연약함 중에도 기쁨으로 계속 성가대 봉사하고 계시고요. 우리 정용덕 성도님, 또 우리 우진이를 위해서 김삼주 성도님, 하은원 집사님, 김태준 성도님 위해서 우리 정문 집사님, 또 우리 조교태 성도님 위해서 또 우리 손유경 권사님 위해서 우리 강민신 성도님 간이치 수술 받고 많이 많이 회복되었고요. 육철근 장로님 위해서도 이런 계속해서 이런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부의 자매를 위해서 또 전영현 집사님, 박윤자 권사, 하동익 성도, 또 이상영 형제, 이노는 강막 언제나 계속 기도인데요. 위해서 권혁자 명예지사님, 김경래 성도님, 또 신광수 사님, 또 김인순 명예지사님을 위해서도, 또 우리 조한영 성도님, 백양숙 지사님, 이석희 성도님, 또 인수 권사님과 김봉수 권사님, 또 우리 이정재 지사님, 또 김선유 학생, 또 이복금 지사님과 계속 추장암 투병 중에 계시고요. 정유진, 또 김인숙 비 지사님, 박성배님, 김활석 지사님, 이만기 성도님 위해서 추장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김수철 성도님, 박정순 성도님, 안흥 성도님, 조복순 성도님, 또 이번 주 월요일날 서용주 지사님 잘 수술을 받으셨고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 버팀목이 되었다고 기쁨으로 고백하셨고요. 나머지 과정 잘 승리하도록 우리 서윤주 집사님에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불러가면서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 환우들 또 아버지 저들을 간호하는 우리 가족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응답될 기도로 선포하나이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예수님의 일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예수님과 더 사귐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명상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말씀 보고 생명이요 영이신 그 말씀이 아버지 제한 없이 성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신 주님의 영광으로 선포하나이다. 치유와 부활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로 충만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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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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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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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다시 한 번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리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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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오셨거나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지체들 가운데에 혹시나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여기며 정말 낙담한 영, 낙담한 마음, 정말 어쩔 수 없이 마지막 기회다 여기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광이 너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우리 시간 특별히 우리 그러한 지체들 또 정말 삶에 낭떠러지에 떨어져 새해가 시작됐지만 소망 없이 절망으로 치단 우리 지체들 있습니까? 정말 죽고 싶은 마음으로 고통하는 지체들, 일터의 과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지체들 있습니까? 우리 그 지체들을 품에 안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고통을 통해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은 저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니라 함께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아버지 세워놓으신 주님의 영광 아버지를 달리고 나서 경배하다. 아버지 앞에 우리 양을 삼켜드리고 싶구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무도 죄가운데 하나님 주체 아버지 아버지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 아버지 사람의 사나리 하시니 이름들을 내기며 그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아버지 일어나 네 머리를 치워다 말씀하신 주 예수 이 시간에 선포하나이다. 빛이 비춰질 치워다 어둠이 떠나갈 치워다 가장 깊은 어둠의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분위기가 되게 하실 줄을 선포하나이다. 이미 성취하신 주님 행복하신 아버지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짜놓지 내게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는 내게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하나님의 목도 아니요 멋있는 가 모든 아버지의 영광을 떠나보내고 아버지의 영광을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의 자유를 누리며 아버지의 눈을 들어 아버지의 이루와 평강을 아버지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성축하나이다. 감사만이 아니라 지적이로 우리 성적 청소수 넌 관계 사람의 그런 아버지의 성경이 호경들 안에서 아버지마다 승리하며 아버지 나아가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미 응답하신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이미 성취하신 주님을 경배해 드려옵나이다. 누구의 죄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무대가 되게 하실 줄을 선포하나이다. 어둠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더러운 생각들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으로만 충만한 그래서 아버지 모레 남아있는 50주의 이 심야 기도의 기간 동안 제한 없는 주님의 영광으로 만족한 기쁨의 아버지 기도의 성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이 찬양 고백하고 마칩시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축도 마치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통령 선거 성경적으로 잘 분별하셔서 자질 또 비전 또 공약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펴보시고, 그러나 교회는 정치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틀만을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치 어떤 식견을 성도 간에 서로 전파하지 마시고요,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살펴보시고, 그래서 함께 최상의 정답이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대통령 선거에 몇 개월 후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철저하게 한국교회가 우리 대선 후보자들을 향해서 엄중한 선지자가 되어서 책망도 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나라의 방향, 정치가 들향해 그 엄중한 선지자들 생명을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국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비밀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또 선포합시다. 성령의 사귐이 함께합니다. 시작. 성령의 사귐이 함께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들 지체들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 본과 성경 집회 모일 때마다 정말 제한 없는 주님의 그 임재, 아버지 경배,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또 부어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때를 씻고 또 기쁨으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송축하나이다.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의 언약이 있사오니 아버지 제한 없는 주님의 그 얼굴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주님 정말로 기도의 아름다운 기쁨의 거룩한 성산으로 아름답게 길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한 지체들을 축복하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 기쁨으로 새해 둘째 주 금요일을 보내는 우리 모든 사랑한 이들의 삶과 또 우리 정경 공동체와 또 우리 주일 우리 모든 각 예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시다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세 번 부르시다. 주여 주여.